안녕하세요. 호스트방 아빠방에 근무하고 있는 현우라고 합니다. JB TV를 통해서 저희 가게를 홍보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경남 창원 마산에 있고요. 저희 가게는 저렴한 주제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멀으신 분들은 픽업도 가능하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모시러 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BTV의 하루입니다. 영상 시청 잘하고 계신가요? 초창기 때 저희 그 전선소에 나왔던 현우 씨가 열심히 이제 PR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산, 창원에 계신 분들은 현우 씨, 저희 영상 나온 현우 씨랑 한번 술 한잔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요. 네. 한번 도와줘 보세요. 하루 가지세요. 하루만. 2만 원이면은 그래도 최저임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2시간 너 거다. 지금 우리 채피디 저번 주에 채피디 호스트 체험했거든요. 그 컨텐츠로 나올 거예요. 손님이 막 올라타고 막. 근데 이제 손님이 나가라 그러더라고. 이게 우리 화룡이가 술만 먹고 편하게 웃으면 되란 것 같지만, 이게 한번 이제, 한번 체험을 해봐라. 제가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근데 손님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새로운 선수라고 하고, 이제 앉아서 촬영을 해봤거든요. 촬영 동의만 받고, 근데 뺀지 먹었지. 막 만져보라 그러고. 오빠 손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한데, 연락만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요, 한나님. 손님 관리는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얼굴 계속 봐야죠. 얼굴 계속 보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게 누적이 돼야 진정한 기본 찍기 아이가 들어가는 거죠. 강남 오빠는 최대한 초이스를 높여서 남자가 들이대지 않는 쪽으로 가고, 지방 오빠는 선색이 엄청 들이대라고 압박주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아가씨들도 강남에 남친 두고 지방에 커플로 오던데, 그 큰 대형업소 같은 가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선수들 남자든 여자든 그 분위기가 쉽게 주는 분위기가 되면 가게물이 좀 흐려져요. 왜냐면 얘는 주는데 넌 안 줘, 네가 뭔데 안 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큰 업소들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관리를 하죠. 아무래도 오빠 저는 낮에는 무용과 학생인데 처음엔 무용하는 곳에서 쓰려고 토킹바를 출근했는데 점점 퍼블릭 점모 10으로 올라가요. 지금은 더 이상 낮에 힘들게 땀 흘리고 싫고 밤에 돈만 집중적으로 벌고 싶어요.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이라는 게 처음에는 여성분들이 다 바로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면 나는 업선여가 아니야. 그 기점이 바에서부터 나뉘어요. 처음에 그 바에서 일을 하다가 주변에 언니가 갑자기 이제 퍼블릭으로 갑니다. 퍼블릭으로 가요. 근데 퍼블릭에서 터치 없다라고 하는데 손님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터치가 들어옵니다. 뭐 술 진상도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옆에 있는 언니가 그래요. 야, 이왕 터치하는 거 그냥 수익 높게 점호로 가자. 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점호에서 또 상황이 나요, 희한하게. 갑자기 너 얼마에 들어앉을래? 오피스텔도 한번 받아보고 점점점 돈과 바꾸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하루기가. 하루님은 이쁜 여자랑 연애도 많이 해보셨겠네요. 예, 많이 해봤어요. 근데 오빠는 왜 어리고 젊은 여자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가 좋아요? 뭐 제 나이 또래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지금 제 신상에 더 이로워서 그래요. 제가 지금 젊은 친구를 아까 뭐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20살, 20대는 왜 안 만나냐면, 지금 제가 제 또래 친구들 만나면 제가 이제 뭘 하는지 일에 대해서 인정도 해주고 그 일들 같이 들여다 봐줄 수 있는 나이대가 되는데, 20살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은 그 연애관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꾸 만나려고 하고 놀러 가려고 하고 데이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나이 또래 이상의 연애를 하게 되면 데이트도 같이 일하는 데이트가 될 수가 있어요. 사업을 같이 구상을 하고 같이 이제 먹고 살 거리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젊은 친구를 기피하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제 나이 또래 친구들 만나야 밥을 먹더라도 요즘 뭐가 괜찮대? 무슨 일을 하는 게 좋대? 주변에서 얘기 들은 거 없어? 이런 대화가 가능한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먹고 여행 가고 뭐 그런 것들. 결과적으로는 저는 자리를 잡아서 뭔가 궤도를 만들어 놔야 연애든 뭐 사람이든 편하게 만날 텐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젊은 친구들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젊은 친구를 제가 만나게 되면 이 친구가 먹고 살 거라든지 뭐 살림살이를 들여다 봐줘야 되는데 저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어린 친구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밀어내거나 기피하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데 오빠 나 안 좋아해 막 이러면서 막 왜 안 만나 이러면 제가 막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요. 그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속이 커진 친구라면 괜찮겠지만 그러면은 뭐 이쁘면 저한테 사진 보내주세요.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지. 나도 연애 한번 해볼까? 젊은 친구들하고. 제가 지금 왜 도인의 길을 가는지 여러분들 나중에 다 아실 거예요.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아 저 양반이 왜 저러고 있을까? 왜 하루라는 친구가 맨날 도인 흉내를 내고 기모 온다고 저렇게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 어차피 저는 다 오픈을 하는 아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컨텐츠 기모고 있어. 형님 언제까지 재비하실 거예요? 나중에 사업하실 건가요? 재비는 은퇴가 없어요. 예, 재비는 은퇴가 없습니다. 예. 일반인이 적응할 수 있을까요? 다 적응됩니다. 돈 앞에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아니 적응 가능하시죠. 근데 일반인을 하고 계시면 그냥 일반인 하세요.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일 한두 개 당하는 줄 아십니까? 돈이 필요해서 화류계를 가서 돈을 번다는 얘기를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한다면 이게 돈이 필요해서 화류계에 일한다고 해서 누구나 돈 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젊다면은 내가 얘기를 할 텐데 제 나이 또래인데 만약에 돈이 필요해서 화력이 온다? 못 벌어요. 벌기 쉽지 않아. 네, 진짜로 쉽지 않아요. 막 벌고 싶다고 해서 벌 수 있는 그 판이 아닌데 32면은 사실 늦었지. 늦었죠. 디와이님 어느 정도로 느낌이 있으신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돈이 필요해서 화력이 온다?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쉽지 않아요. 젊었을 때부터 20살 초반부터 이제 일을 해갖고 32살이 된 거랑 일반인인데 32살부터 일을 하는 거랑은 정말 차이가 커요. 많이 달라요. 가게를 너무 자주 가면 약간 정신없이 사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 자주 오는 손님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돈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 아닐까요? 아 느낌 있다. 저 여자 잡고 싶다. 화루계는 단순해요. 한나님 자주 오는 게 VIP입니다. 네? 화루계는 되게 단순해요. 잘해주는 손님도 분명히 기억에 남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주 보는 사람이 기억에 남죠. 당연한 논리입니다. 좀 서글프긴 하지만 사실 그래요.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고 어떤 스타일이건 자주 보는 사람이 되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